안녕하세요, 트리거입니다. 썸네일을 보고 레그프레스 1000개? 이거 어그로 아니야? 이렇게 의심에 찬 눈빛으로 클릭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. 하지만 저 낚시꾼이 아니니 걱정은 NO! 실제로 2013년 스트렝스 앤 컨디션이 저널에 올라온 실험인데요. 우선 여러분들에게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한쪽 다리만 레그프레스를 약 1000개, 주 3회 12주 동안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? 1번, 레그프레스 한 다리만 근육이 증가한다. 2번, 두 다리 다 근육이 증가한다. 3번, 레그프레스를 하지 않은 다리만 근육이 증가한다. 4번, 상체 살이 빠진다. 3초 드리겠습니다. 맞추어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정답은 4번, 상체 살이 빠진다 입니다. 참 재미있는 결과죠. 혹시 맞춘 사람 손? 손? 이 실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평균 나이 23살의 남자 7명, 여자 4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주 3회 레그프레스를 시켰고, 운동 방법은 80분 동안 한쪽 다리만 원 RM의 10에서 30%의 가벼운 무게로 레그프레스를 약 1000개 진행하였습니다.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고반복을 시킨 이유는 이 실험이 근육 성장에 관한 실험이 아니라 레그프레스를 한 다리와 하지 않은 다리의 지방 변화를 통해 실제로 운동을 한 부분의 지방이 더 잘 빠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인데요. 즉, 우리가 뱃살을 빼겠다고 복부 운동을 하거나 팔뚝살을 빼겠다고 팔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. 결과는 레그프레스를 한 다리는 체지방 0.8% 감소, 하지 않은 다리는 2.9%, 몸통은 7.2%, 팔은 10.2% 감소하여 레그프레스를 한 다리보다는 몸통과 팔에서 더 유의미한 지방 감소가 일어났습니다. 운동을 하면 그 부위에 지방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연구뿐만 아니라 한쪽 팔을 주로 사용하는 테니스 선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양쪽 팔에 지방의 차이는 없었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그 부위에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. 살이 빠질 때는 전체적으로 빠지기는 하지만 누구는 볼살이, 누구는 뱃살이, 누구는 팔살이 다른 부위에 비해 잘 빠지는 것처럼 살이 상대적으로 잘 빠지는 부위와 잘 빠지지 않는 부위는 유전적, 환경적, 나이 등이 작용하여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프게도 운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살을 빼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그 부위에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뱃살이나 팔뚝살을 빼겠다고 복근이나 팔 운동같이 단위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적은 소근육 운동보다는 하체나 전신 운동 같은 단위 시간당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대근육 운동으로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부위에 살을 조금이라도 더 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또 여러분이 대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중이 잘 빠지지 않고 있다면 저희 식단을 보고 운동과 함께 칼로리 제한을 실천해 보세요. 정체되어 있던 체중이 쭉쭉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. 그럼 우선 미친의 가성비 체가 마프도 만사라 부탁드립니다. 드리고 끝.